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어린이들은 얼마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자랄 수 있을까요? 이걸 직접 만들어 보는 순간 정말 손으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것도 알게 돼요. 원시인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우가우가 과일이었는데 우가우가 과일을 따러 조금 멀리 갔어. 그랬더니 세상에 아무도 따지 않는 우가우가 과일이 큰 나무가 하나가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둘러봐서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도구를 활용한다면 엄마표 수학 도구가 뚝딱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교구들을 활용해서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한다면 자녀들의 수학적인 감각이 쑥쑥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좋은 점은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아이와 수학에 친해지는 그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저와 함께할 오늘의 패널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이 수다학을 찾아주셨는데요. 똑소리 나는 엄마, 항상 노력하는 엄마 장미화 씨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덕분에. 네, 뭐 강연도 하시고요. 네. MC도 하시고 개그도 여전히 하시고 참 바쁘실 것 같은데 궁금한 게요. 이렇게 네. 바쁘신데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세요? 아, 그래도 항상 저의 중심은 아이 엄마니까 그게 우선으로 치고 있죠. 수학 놀이 이런 네. 거 뭐 댁에서도 하시나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엄마들 다 그러실 거예요. 아이 손잡고 나가면서 버스 번호 보면서 500은 뭐라고 읽지? 500. 그렇지. 저 500번 버스야. 535번은 5535번이야. 뭐 이런 것도 하고. 예. 오, 굉장히 생활에서 밀접한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이가 자꾸 저한테 주유소 아줌마를 하래요. 그래서 얼마 3만 원치 주세요. 예예 예, 예, 뭐 5 밀리리터 아치 넣어달라. 리트 그냥 리터다. 그냥, 그런 건 안 판다. 예 리터로 하는 거다. 근데 저한테 카드를 주는 신용을 해요. 오.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7살짜리 아이가. 그렇죠. 예 아, 그래서 똑똑하네. 제가 계속 카드를 몇 번 긁다가 한 번은 궁금한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딱 하고 어 손님 이 카드에 지금 현금이 부족하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어떨까 되게 궁금한 네. 거예요. 근데 네. 아이가 그럼 그냥 돈으로 낼게요. 이러면서 돈으로 주더라고. 똑똑하네요. 아, 그래서 야. 누굴 닮았죠? 개념 있네. 개념 있어. 그렇게 생각했죠. 장미화 씨를 닮았나 봐요. 아, 더 낫길 원하죠. 똑똑한 엄마를 닮은 또 우리 둘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학 네. 놀이를 배워볼 건데요. 궁금한 점 많으시죠? 제가 사실 수학을 잘 못해서 수학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개념이 안 쓸 때가 있거든요. 네. 오늘 아마 잘 들어서 네. 저는 잘 못했지만 제 아이들은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오늘의 강연자분 빨리 모셔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제가 예, 오늘 강연자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네.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네, 이 수학 교육 분야에서 학부모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서울 이문초등학교 조성실 선생님 모실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하면은 굉장히
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났던 것들,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만들다 보면은 창의성도 좋아질 것 같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학 숙제로 부모님과 놀이하기 숙제를 내주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면 네. 그 다음날 어린이들이 오면 자기는 부모님을 몇 번을 이겼다, 몇 번을 졌다,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런 자랑이 늘어져요. 그래서 수학을 놀이로 했을 때 어린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왜 그렇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창의력의 바탕도 그렇겠네.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조작 활동을 해서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3학년 같은 경우에 곱셈을 공부하고 나면 두 자리 세우 곱셈을 공부했는데 그 다음날 숙제를 내주지도 않았는데 일기장에다가 세 자리수 곱셈을 물론 답은 틀렸지만 그 과정을 비슷하게 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의욕을 느끼기도 하나 봐요. 노력이 과장하네요. 선생님 정말 큰일 하시네요. 저는 지금까지도 도대체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 거야. 항상 이 생각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짜증나죠. 그러니까 잘 못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재밌게 접근하시니까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네. 정말 좋은 선생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평소에 뭐 아이들 수학 교육 하시면서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글쎄, 엄마가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 수학을 공부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 뭐부터 해야 할지. 부모님이 구태여 뭐 수학을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든지 뭐 어떻게 정답을 구하는 과정을 가르치기보다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수학을 좋아할 수 있도록 뭐 조작 활동을 간단히 해본다든지 같이 수학 놀이를 해본다든지 이런 활동이 부모님들이 아이 수학 공부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공부는 또 더 좋은 게 돈이 안 든다면서요. 그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이거든요. 알뜰하시잖아요. 돈 안 들면 감사하죠. 근데 그 특히 이제 저학년일수록 그렇게 자꾸 습관 들여놓으면 훨씬 더 고학년이 돼서도 수월하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네. 특히 저학년의 수학 개념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고무줄, 바둑알, 숟가락으로 물을 퍼본다든지 우리 주변에 아주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히 저학년에서 주변에 있는 교구들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학을 어린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몇 가지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30년 전에 선생님을 만났어야 되는 건데 그랬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수학을 잘 못하는 부모님들도 오늘 강연 잘 들어보시면 전문가 못지않은 기술을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생활 속 놀이 수학,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인지 조성실 선생님의 강연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 주세요. 와. 네,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주제는요, 조작활동과 이야기로 수학 사고력 기르기라는 주제예요.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조작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조작활동을 놀이로 조금 바꾸고 이야기가 곁들여진다면 아이들은 즐겁게 공부하면서 수학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작활동과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며 또 왜 필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수학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반대 의견인데요. 제가 30년 넘게 아이들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쳐 본 결과 아이들은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8 그러면 어른들은 금방 15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학년 아이들도 7 더하기 8, 15를 답을 쉽게 구할 거라고 어른들은 생각을 해요. 물론 7 더하기 8을 하기 위해서 7, 8, 9, 10 순서대로 세다가 15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1학년 아이들에게도 7 더하기 8은 15라는 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얻어야 될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과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답만 구하기에 급급하는 것 같아요. 사실 1학년 어린이들이 7 더하기 8이라는 것을 수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8이 10이 되기 위해서는 2가 필요하고 7을 2와 5로 가르기 위해서 10이 되고 1의 자리에 남아있는 5가 있었으니까 답이 15가 된다는 이런 과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지만 약간 어려운
넘을 수 있는 산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결과에 해당되는 답만이 아닌 그 과정에서 얻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그런 과정을 얻는 것을 굉장히 기뻐한다는 사실이지요. 많은 수학자들도 수학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얻어야 할 그 무엇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국가 수학 교육 과정에서도 과정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랫동안 수학 어린이를 수학을 가르치면서 그렇다면 과정에서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수학에서 공부하면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저는 목표를 네 가지로 삼고 있어요. 그 네 가지 중에 첫째를 저는 생각놀이의 기쁨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혹시 아주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참 수학적인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특히 과자나 뭐 재리를 나눠줬을 때 3살 정도의 어린아이들도 뭐 모양이나 색깔별로 늘어놓고 자기가 정한 순서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굉장히 흡족해 하거든요.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도 저는 수학적인 사고가 본능에 가까운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런 본능에 가까운 생각놀이의 기쁨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수학 시간을 기다리고 수학 시간에 무엇을 공부할지를 아주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1학년에서 2학년이 올라가고 3학년이 되고 4학년, 5학년, 6학년쯤 되면 지금 초등학교 교실 현실에서는 수학을 지긋지긋해하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 수학 교육 목표로 커다란 것, 아주 중요한 거 생각놀이, 어렸을 때 가졌던 본능에 가까운 그 생각놀이의 기쁨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초등 수학 교육 목표는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이냐. 새로운 생각에 문을 여는 기쁨을 어린이들이 느끼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학은 약간의 단계가 있는 공부거든요. 자연수를 공부하고 분수를 공부하고 소수를 공부하고 자연수를 공부했으면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단계가 있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무작정 교사나 부모님이 그 다음은 곱셈을 해야 돼, 그 다음은 나눗셈을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무엇을 공부하게 되지? 그렇다면 이걸 공부하는 것은 아닐까? 어린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생각에 문을 여는 기쁨을 느껴주는 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등산을 했을 때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넓은 시야가, 물론 올라가는 거는 약간 힘들지만 그렇게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기쁨을 수학 시간에 느끼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을 정리하는 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7 더하기 8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이루게 되는지 그 과정을 어린이들은 조작활동을 통해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언어로 설명했을 때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도 초등 수학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정의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수학에 소질이 있어서 매우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수학에 소질이 조금 적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모든 아이들이 교실에서 어우러져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부족한 어이들에게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또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교실에서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적인 정의를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념을 익히고 나서 나중에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몰라도 괜찮아, 모르는 사람 손을 들어볼까, 그래서 두 번을 설명해주는 거,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적인 정의를 경험할 수 있고요. 특히 수학 시간에 이런 사회적인 정의를 조금 더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네 가지의 수학 교육 목표를 가지고 저는 수학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수학 수업의 목표를, 수학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작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작 놀이, 이야기, 체험 활동 등이 곁들여진다면 즐겁게 공부하면서도 수학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네 가지 활동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수학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업 장면을 제가 잠깐만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교실이에요. 규칙을 공부하는 학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놀이를 할 거예요. 오늘 놀이는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맞히는 놀이예요. 선생님이 원, 삼각형, 사각형을 선생님이 마음대로 늘어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어놓으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무엇을 늘어놓을지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맞혀 보세요. 선생님 먼저 원을 놓았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놓을까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삼각형을 논다, 사각형을 논다 계속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다음에는 원을 놓았어요. 그러면 아니네, 그럼 뭘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놓을까? 어린이들이 또 알아맞추고 나면 또 삼각형을 놓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또 무엇을 놓을까 알아맞추면 제가 원을 넣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어린이들이 선생님 이제 더는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무엇이지? 그러면 원이에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 삼각형이요. 아니, 이렇게 선생님 마음을 잘 알아맞히다니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와 본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뭔데? 원이요. 그 다음은 뭔데? 원이요. 그리고 신이 나서 선생님 저는 그 다음을 모두 알아맞힐게요. 뭐지? 삼각형 원, 삼각형 원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생님 마음을 알아맞혔지? 물어보면 저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서 알았어? 똑같은 모양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 여러분이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맞힐 수 있었던 이유는 똑같은 모양이 나오기 때문이구나. 자, 수학에서는 이런 것을 규칙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규칙이라는 것은 수학에서 수나 모양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규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맞힐 수 있었던 이유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맞혀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형을 세 번 놓고 사각형을 놓으면서 또 규칙을 알아맞히게 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렇다면 선생님의 규칙은 어떤 규칙이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1학년 그 꼬마 어린 아이들이 네, 삼각형 세 번, 사각형 한 번, 삼각형 세 번, 사각형 한 번이 반복되는 규칙입니다. 이렇게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규칙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단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수로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맞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늘어놓은 규칙은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자, 처음은 1입니다. 그 다음 무엇일까요? 당연히 2겠죠. 네, 맞아요. 2일 것 같죠. 그런데 선생님의 마음은 3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5? 네, 1학년인데 놀라워요. 그렇게 해서 모두 알아맞히게 되죠, 어린이들이. 그러면 선생님이 늘어놓은 이 수들의 규칙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이씩 커지는 규칙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도 모양을 가지고 도형을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친구에게 알아맞히게 게임을 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건 제가 미리 계획된 수업이죠. 어린이들한테 나누어주고 어린이들은 규칙을 만들어서 글로 써보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규칙이라는 학습이지만 놀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죠. 저거를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고 규칙이란 무엇이고 여기에서는 어떤 규칙이 적용이 된다고 되느냐고 질문을 하면서 수학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와 하나씩 마음 알아맞히기라는 놀이를 했을 때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이들이 사고하면서 충분히 생각하면서 더 나은 사고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수학의 조작 놀이나 조작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수학 시간에 이야기가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또 수업 시간을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반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줄 텐데 이 이야기는 모두 다 상상이야. 물론 그중에 어쩜 진짜가 조금쯤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모두 상상이야. 우리 반에 자영이 있잖아. 그 자영이가 옛날 태어나서 원시인이야. 자영이 원시인이 있었거든. 원시인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우가우가 과일이었는데 우가우가 과일을 따러 조금 멀리 갔어. 그랬더니 세상에 아무도 따지 않는 우가우가 과일이 큰 나무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신없이 우가우가 과일을 따가지고 낑낑대면서 집으로 가져갔어. 가족들이 어머나 이렇게 많은 우가우가 과일이 있다니 어서 먹자 그랬더니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많은 우가우가 과일을 땄는데요. 이걸 친구들한테 몇 개 땄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나서 먹어주세요. 제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 자영이 원시인들이 셀 수 있는 건 9가지밖에 못 세는 거예요. 9? 그리고 숫자를 쓸 수 있는 것도 9가지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영이 원시인은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너무 많은데? 못 세겠는데? 어떻게 하면 세지? 자영이 원시인이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는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는 가족들이 맛있게 먹고 그 다음날 친구들에게 가서 나 어저께 우가우가 과일 몇몇 개? 땄다 9밖에 모르는데 9밖에 셀 수 없는데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대요. 과연 자영이 원시인은 9밖에 모르고 9개밖에 셀 수 없었는데 이 많은 우가우가 과일을 어떻게 단 한 개도 다르지 않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이들은 생각... 네? 1학년이신가 봐요. 와,
이렇게 창의적으로 말해주는 어린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지 만을 수를 세기 위해서 진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겠다라고 어린이들이 무엇인가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그걸 설명하면 훨씬 잘 받아들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글쎄 1학년 어린이 중에 9개씩 묶고 돌멩이 한번, 9개씩 묶고 돌멩이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이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야기나 조작 활동이 어린이들의 수학적인 사고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정말 경험한 분들은 정말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발표를 듣기도 하고 생각을 하고 나면 그건 바로 내 손가락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단다. 9개를 세고 나니까 하나를 딱 올렸더니 내 손가락 한 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에게 내 손가락 모두 한 번, 내 손가락 모두 두 번, 내 손가락 모두 세 번, 그리고 두 개라고 설명을 한 거야. 친구들이 9가지밖에 못 세지만 다 알아들었대. 그래서 그때부터 원시인들은 내 손가락 모두 한 번이란 말을 쓰게 된 거야. 그런데 말이 너무 길잖아. 내 손가락 모두 한 번. 그래서 손가락을 모두 한번 열어볼래? 열어봐. 그래서 손가락 모두 한 번을 10개라고 하기로 했대. 그래서 이것은 10개씩 3번과 낱개가 2개를 땄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렇다면 자영희 원시는 그 다음에 무슨 연구를 또 했을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당연히 숫자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요. 얘기를 맞아. 그걸 연구한 거야. 그래서 자영희 원시인이 10개를 그 전에 이제 10개씩 세모끈과 이제 낱개가 2개면 어린이들한테 작은 바구니에다가 수모형을 담아놓고 이걸 우가우가 가일이라고 상상을 하고 원시인이 되어서 그걸 전부 10개씩 묶어서 10개씩 면목숨 내가 가진 우가우가 가일은 얼마인지를 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내 우가 가일은 10개씩 뭐 네모끈과 낱개가 3개야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쓸까 연결을 하면 자영희 원시인이 우리 10개는 10이라고 쓰이는 게 어때?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 찬성을 해서 이제 10개는 11이가 10이라고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길동이가 10 이게 무슨 새로운 수야? 1, 2, 3, 4, 0에서 다 쓰던 거잖아. 그랬더니 자영희 원시인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새로운 점이 분명히 있어. 얘기를 했더니 그럼 과연 무엇일까? 어린이들이 네, 10부터는 숫자를 쓰는 자리가 2개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두 자릿수를 한번 공부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와 조작 활동이 어린이들의 사고력을 아주 높일 수 있다고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거 어디다 전도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자, 오늘 그 학교에서 조작 활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에서는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장미아 씨 제가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면서 메모까지 하시고요. 아무래도 근데 보니까 7살 그 막내의 눈높이에 좀 맞춰져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7 더하기 8은 그 어른들도 금방 대답 못해요. 손가락 막. 네, 어른들도 아, 가면서 봐. 이게 14인가? 14인가? 네. 네. 훌륭한 어른이세요. 네, 선생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일부만 들었는데도 왜 학부모님들께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쩜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뭔가 신뢰감이 막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우리 이문초등학교 아이들은 우리 저기 조성실 선생님 덕분에 수학은 그러게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수학은 재미있는 것.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기대가 되는 또 2부 강연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선생님 2부 강연에서는 드디어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엄마표 놀이법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수학 놀이로 사용할 수 있는 교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있는 박스라든지 바둑알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어린이들과 집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놀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궁금한 점이 이렇게 주변에
해서 돈 안 드리고 막 이렇게 수학적 교구를 만들어서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주의할 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린이들과 놀이를 할 때 수학 놀이다 앞에 수학이 붙었으니까 부모님께서 이 놀이를 하면 수학을 되게 잘하게 될 거야. 점수를 잘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점수나 수학 공부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린이들과 일단 논다. 노는 거에 집중을 해서 즐겁게 놀고 나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수학이라는 개념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너 이거 하면 수학 잘할 거야 라고 하면 좀 아이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속보이면 안 돼요. 예. 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이 놀이도 선생님 다 이렇게 수준별로 조금씩 나눠야 되겠죠? 난이도를.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한 자릿수를 아직 겨우 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그렇죠. 두 자릿수가 필요한 카드놀이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놀이를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단계의 개념을 저절로 놀이를 하면서 맞아. 깨우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자녀 수학 교육에 자신이 없으셨던 학부모님들 지금 이 시간 초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수학 놀이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시죠. 먼저 제가 분수 따먹기 놀이라는 걸 소개해 드릴 텐데요. 분수는 사실 3학년 때 학습을 하는데 충분히 1학년 어린이들과 하고도 이 분수 개념을 익히면서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색종이 한 장이면 되거든요. 색종이 한 장을 이제 아이한테 우리 엄마랑 오늘 분수 따먹기 할까? 그러면서 색종이를 보여주시는 거죠. 엄마 분수가 뭐야? 그러면 괜찮아 몰라도 돼. 놀이하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거야. 우리 이 동그라미 하나를 1을 1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접어서 4개로 만들어볼까? 몇 번 접으면 되지? 2번이요. 그래 접어서 한번 잘라봐. 그래서 이런 네모다란 조각으로 자르는 거죠. 접어서 자르고 나서 자 엄마 거 4개, 네 거 4개 한번 놓아볼까?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먼저 손뼉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분수 조각이 날아가겠죠. 뒤집어진 거는 네가 가져. 자, 이번에는 엄마가 또 할게. 손뼉을 딱 치고. 그래서 넘어간 것만큼 자기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없어지면 나는 네 조각으로 다른 것 중에 세 개를 얻었네. 엄마는 다섯 개를 얻었네. 그렇다면 이 얻은 것을 계속 놀이를 하다가 네 조각으로 나는 것 중에 하나라고 계속 말하니까 불편하다. 우리 여기다 한번 간단하게 써볼까? 엄마가 써볼게. 4분의 1이라고 썼는데 이런 걸 분수라고 해. 몰라도 괜찮아.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아이니까 이건 나중에 학습한데 반복해서 네 조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를 4분의 1이라고 쓰게 되는구나. 수학을 목표로 놓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목표로 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재미있게 놀이를 하고 나서 이제 8분의 1짜리도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8분의 1짜리를 만들었을 때는 놓으면서 자기가 다양하게 저절로 놓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놓냐면 4분의 1짜리 4개가 모여서 1이 되는데 아이들이 여기에다 8분의 1짜리를 끼워서 4분의 1짜리 3개와 8분의 1짜리 2개가 있으면 1이 된다는 걸 그냥 저절로 재미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뭐 8분의 1짜리 몇 개가 더 들어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는 아이가 분수 따먹기 놀이를 재밌어하면 그냥 오늘도 또 우리 분수 따먹기 할까?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르면서 계속 분수 따먹기 놀이를 하면서 이미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까지도 깨우칠 수 있는 놀이고요. 혹시 이제 3학년이나 4학년이 됐는데 아이가 분수를 개념을 어려워한다. 그러면 이렇게 분수 따먹기 놀이를 하면서 반복해서 분수를 접하면서 분수 개념을 더 확실히 익히게 되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할 때 손뼉을 칠 때 어린이들은 손뼉을 한번 쳤을 때 잘 넘어가지 않거든요. 이럴 때 엄마 어렸을 때는 1학년이면 6학년 모두 함께 놀이를 같이 했단다. 같이 할 때 1학년은 가위바위보를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1학년에게는 기회를 두 번씩 줬단다. 이렇게 해서 더 못하는 친구를 배려해 주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분수 따먹기 놀이를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카드 놀인데요. 이 수카드는 집에 있는 박스를 잘라가지고 매직으로 0에서 10까지 또는 0에서 9까지 쓰기만 이런 수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수카드를 가지고 놀이할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해요. 아주 간단한 놀이부터 약간 어려운 놀이까지 있거든요. 첫 번째 너무나 간단한 놀이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수카드를 이렇게 놓고 엄마랑 오늘 수카드 알아맞히기 놀이를 할래? 그러면 뭐야? 그러면 괜찮아. 놀이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 자 먼저 네가 한 장을 뒤집을 거든 뒤집을 거거든. 이 속에 수가 얼마가 써 있을까? 그럼 어린이가 7 그랬는데 뒤집어보니까 5인 거예요. 5네. 그럼 5를 뒤집어 놓고 그다음에 엄마가 알아맞히게. 엄마는 또 7 해야지. 네가 7 했는데 안 됐으니까 7 그랬더니 또 뒤집었더니
7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가져가는 거죠. 알아맞히면 가져가는 거죠. 알아맞히고 가져가다 보면 마지막에 두 개 정도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놀이를 반복하게 되면 어린이는 저절로 0에서 9까지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남은 것은 2나 6이겠다. 아, 2나 6이니까 나는 이제 2나 6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확률의 개념, 경우의 수의 개념을 저절로 깨우치게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숫카드 알아맞히기를 할 수도 수 알아맞히기를 할 수도 있고요. 큰 수 만들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늘어놓고 먼저 수를 하나씩 뒤집어서 우리 큰 수가 나오면 그 수카드를 가져가자. 그래서 둘이 동시에 뒤집는 거예요. 엄마는 5, 아이는 9가 나왔으면 아이가 두 개를 동시에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또 수카드가 없어지면 이번에는 두 자리 수를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서 먼저 1의 자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엄마는 8, 어린이는 7이 나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내가 이겼나 봐. 그러면 어린이가 아니야, 10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두 개를 꺼내서 두 자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두 개를 모두 꺼내서 아예 한 번에 두 자릿수를 만들려면 58보다는 85가 더 크겠구나. 이렇게 한 번에 두 자릿수를 만들어서 더 큰 사람이 수카드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린이들은 또 자연스럽게 제가 학교에서 보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엄마 그러면 세 자릿수도 있어? 엄마 네 자릿수도 있어? 계속 호기심이 가지고 질문을 더 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놀이에는 신만들기 놀이가 있는데요. 1학년 어린이들을 학습 과정에서 바다 올림이 있는 덧셈이나 바다 내림이 있는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두 수가 합쳐졌을 때 10이 되는 그 수는 외울 정도로 많이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은 두 수카드를 뒤집어서 10이 만들면 그걸 가져가는 놀이를 하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카드를 10장을 쭉 늘어놓고 두 개씩 뒤집는 거예요. 두 개씩 뒤집어서 뒤집었을 때 두 개가 합해서 10이 되면 자기가 가져가고 10이 아니면 도로 그 자리에 뒤집어 놓는 놀이를 하는 거죠. 이 놀이도 굉장히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는 놀이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 이번엔 더해도 좋아 빼도 좋아인데요. 이제 조금 계산이 들어가는 놀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다 올림이 있는 덧셈이나 뺄셈을 할 수 있다 하면 0에서 20까지 써놓고 만약에 아직 1학기라서 바다 올림이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없다 그러면 0에서 9까지만 해놓고 수카드 두 장을 꺼내서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마음대로 그 조개 1, 2, 3, 4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엄마 표시는 동그라미, 어린이 표시는 삼각형. 그래서 계속 수카드 두 개를 뽑아서 더하거나 빼서 거기다 표시를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5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0하고 5를 또 뽑았어요. 그러면 0 더하기 5를 해도 5. 5에서 0을 빼도 5. 그러면 그거는 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수카드를 뒤집어서 더하거나 빼서 자기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놀이가 끝나면 자기의 수가 더 많으면 이기는 놀이죠. 그래서 더해도 좋아 빼도 좋아인데 이거는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0에서 9까지 써놓고 할 수도 있고 0에서 20까지 써놓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이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놀이예요. 조금 어려워서 뭐 3학년, 4학년 어린이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인데요. 자, 그래서 그 네모 종이에다가 가로가 네 줄, 세로가 네 줄을 그려서 저렇게 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운데다 수카드를 모두 쌓아놓고 엄마도 세 장, 아이도 세 장을 갖는 거죠. 그리고 먼저 엄마가 한다고 한다면 먼저 수카드 한 장을 가지고 나면 네 장이 되겠죠. 물론 그 수카드는 아이한테 보여주면 안 되죠. 그러면 네 장이 되면 그 중에 수카드 하나를 그 네모 칸 종에 아무데나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린이가 또 하나를 가져가게 되면 어린이도 네 장이 되겠죠. 어린이도 그 수카드를 엄마를 보여주면 안 되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한 장을 아무데나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놓다가 대각선이나 가로나 세로나 마지막으로 네 장이 더해서 20이 되는 순간 그 네 개를 모두 다 자기가 가져가는 놀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늘어놓는 건데요. 늘어놓다가 이게 수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카드 중에 두 개 정도를 여기다 꽃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꽃표시가 해놓으면 7, 8, 15에다가 3이 있으면 2만 있으면 20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꽃표시는 2로 변하게 되는 거죠. 꽃표시를 내려놓으면서 2, 그래서 그 줄에 있는 걸 모두 가져갈 수도 있지요. 그래서 20 만들기 놀이는 조금 3학년이나 4학년이나 좀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한 어린이들과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놀이거든요. 이거 외에도 수카드를 이용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들 부모님께서 더 많이 해보실 수 있거든요. 수카드는 수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수학 교구고요. 이걸 만들 때는 그냥 박스를 이용해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박스를 그냥 잘라서 매직으로 쓰기만 하면 수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계로 놀자는 저학년 어린이들이 이게 오진법이에요. 55 그러면서 실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집에 있는
탁상시계 중에 건전지를 뺀 다음에 야 우리 아빠랑 9시에 도착하기 놀이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는 건데요? 몰라도 돼.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 가위바위보 이기고 나면 눈금 큰 바늘이 한 눈금씩 지나가는 거야. 너는 9시 5분이네. 아빠는 아직 9시. 가위바위보. 큰 눈금 하나면 9시 10분이네. 그래서 10시에 먼저 도착하면 와 너는 벌써 10시에 도착했어. 10시면 이제 잠자는 시간이니까 잠자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5분 10분 또 1시간 2시간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때마다 바늘을 한 칸씩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시계 보는 방법. 그냥 해서 지금은 9시 5분이야. 저걸 9시 5분이라고 해. 그 다음날 돼서 저건 9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린이와 한 바늘 한 칸씩 옮기면서 가위바위보에서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어려운 시계 보기도 개념을 익힐 수 있게 되고요. 또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신문지를 이용해서 피라미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아빠랑 피라미드 한번 만들어 볼래? 어떻게? 응, 신문지로 다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신문지에 귀퉁이 한쪽을 이렇게 접어서 돌돌돌돌 말아 올리면 이렇게 단단한 구조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린이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달달 돌돌돌돌 말아서 끝부분은 어린이들이 테이프를 딱 붙이게 되면 구조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밑에다 네 개를 붙이고 테이프로 그냥 모서리를 딱 꼭지점을 붙이면 잘 붙여지거든요. 그러다가 모아서 이렇게 모으면 커다란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하고 우연히 애완동물이 이렇게 있으면 무슨 이집트의 스핑크스가 피라미드를 우연히 이렇게 찍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작게 만들어 왔는데요. 이렇게 요거는 신문지에 4분의 1만 가지고 한 장에 4분의 1만 가지고도 만들면서 정말 재미있어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어린이들은 얼마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자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걸 직접 만들어 보는 순간 정말 손으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것도 알게 돼요. 직육면체를 만들면 이게 막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든다면 절대로 흔들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튼튼한 구조재가 만들어져요. 어린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 삼각형 이라는 구조재는 굉장히 튼튼한 것보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6학년 때 꼭지점, 모서리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도 저학년 때부터 충분히 이런 거는 선행학습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선행학습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정에서 간단한 주변에 있는 기구를 이용하게 되면 재미있게 수학놀이도 하고 수학 개념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자, 2부 강연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재미있게 놀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아, 요게 모서리부터 돌돌돌돌 그냥 말기 때문에 그냥 신문이에요?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그래도 튼튼하네요. 그냥 튼튼해져요. 네. 저는 지금 빨대를 하나 넣고 위에다 신문을 감으셨나 해요. 신문 자체만으로도. 그렇군요. 저는 사실 2부 강연 듣기 전에 네. 집에서 만드는 교구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네. 장미연 씨 굉장히 재밌게 들으시던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네. 아이들은요 굉장히 비싼 장난감을 주면 좋아할 것 같지만 의외로 네. 옷걸이 하나 갖고도 총도 됐다가 낚싯줄도 그렇죠. 됐다가 다 하고 네. 놀거든요. 네, 선생님 저는 특히 이 시계를 오진법 가르쳐 주신 방법이 네네.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아 이렇게 하면 시계 처음 해볼 때 사실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왜 3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15분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죄송, 들어요. 죄송 오진법은 아니고요. 네. 옷이 띄어색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 네, 60 뭐 대충 얘기하셔도 저도 그렇게 알아들어요. 60점법입니다. 네. 네, 네, 네. 시계 보는 방법도 알 수가 있고요. 네. 수학도 공부도 하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또 이렇게 하면은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청객분들도 참 재미있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스튜디오에서 보여지다 보니까는 또 워낙에 좀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요. 오늘 질문, 수학에게 묻다 시간을 통해서 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질문부터 함께 할 텐데요. 최윤정 씨가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집에 있는 수학 교구를 잘 활용하고 싶어요. 교재도 같이 있지만 잘 활용하는 게 쉽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선생님.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비싼 교구를 샀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교재까지 첨부돼. 네. 자, 비싸니까 어린이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위에다 넣어놨다가 이렇게 한 개씩 꺼내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내려서 풀어놓고 어린이들이 그 교구를 수학적인 목표로
목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어놓고 밟고 뭐 볼링치기를 해서 쓰러뜨리기를 하든 일단 꺼내서 그걸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흔한 놀이감처럼 그냥 놓고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우선 관찰을 해보셨으면 맞아요. 좋겠고요. 네. 그리고 어린이들이 만약에 그걸로 놀지 않으면 엄마랑 우리 가위바위보해서 블럭 몇 개씩 각기 놀이 해볼까? 그래서 주먹으로 이기면 한 개, 가위로 이기면 두 개, 보로 이기면 세 개를 가져서 우리 싸서 누가 높이 싸나 내기 해볼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볼링펜을 쌓아놓고 굴려서 쓰러뜨리기 놀이를 해도 되고요. 누가 먼저 방바닥을 먼저 블럭으로 넓게 쌓나? 우리 이런 놀이를 해서 넓이의 개념을 익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린이들이 놀지 않는다 그러면 가지고 네. 학교로 보내주세요. 학교에는 그냥 쉬는 시간에 놀아두면 네. 훨씬 더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놀 수 있습니다. 너무 교재에 매이지 마시고 네, 일단 꺼내놓고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이 어떤 활동이든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마들이 보통 할부로 많이 사기 때문에 교재에 목을 매죠. 홈쇼핑에서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또 비싸니까. 맞아요. 맞아. 네. 너무 비싼 거 사시는 것보다 오늘 배운 방법 맞아요.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요. 방청객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저희 아이 둘째가 지금 7살이거든요. 너무 와닿는 강의였는데요. 저 궁금한 게 지금 새로 셈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자리수 개념을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뭐 10몇 더하기 몇 했는데 이걸 이쪽에다 붙인다든지 10의 자리에 붙인다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네. 뭐 간단하게 네, 알겠어요. 이야. 네, 선생님 어떻게 네. 할까요? 아, 정말 안타까운데요. 어린이들 중에서 네. 조작 활동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거든요. 수라는 것을 1학년 어린이들을 가르쳐보면 네. 덧셈을 할 때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수세기를 통해서 덧셈의 답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수를 아직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가우가 가위를 몇 개씩, 10개씩 몇 묶음과 낱개가 얼마지? 10개씩 몇 묶음과 낱개로 얼마지를 수없이 많이 해보고 그걸 숫자를 이용해서 수를 써보게 되면 자리수,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개념을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어쨌든 경험이 부족한 거고요. 조작 활동이 부족한 거고요. 제가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쳐보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정말 한 조작 활동을 100번쯤 했더니요. 이 아이들이 정말 그러니까 좀 수학에 소질이 없고 좀 어려움을 겪는 아이였어요. 공부 끝나고 그 조작 활동을 제가 실험적으로 몇 번쯤 하면 알게 될까를 세어본 적이 있거든요. 100번 가까이 하게 했더니 알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교실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단계인데 그 아이에게 숫자를 놓고 이건 10의 자리잖아, 1의 자리잖아.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보통 분이 아니세요. 엄마들은 100번까지 못 참아요. 수용질 나가지고. 그죠? 근데 그게 조작 활동의 좋은 점이 그냥 놀도록 하게 카드 넣어서 요거 해서 여기다 그렇죠. 뭐 묶음인지 그리고 그렇죠. 놀고 있네. 조금 더 묶어봐.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 네. 화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너무 목표를 담으니까 거기에 네. 그게 보는 게 안 되는 네. 거죠. 맞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겠어요. 정말 기다려주고 맞아요. 100번을 하더라도 하나를 알더라도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장미화 씨는 오늘 네. 수다학과 처음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뭐 역시 예상대로 너무 재미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아주 기쁘고 또 저는 뒤늦게 수학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다시 공부해야 될까 봐요. 7살 자녀와 함께하면 네. 참 둘 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도 이제 오늘 방송 오신 분들 또 TV 보시는 시청자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부모님들이 되게 수학은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아요.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맞아요. 절대 그게 아니라 수학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있고 그 소중한 것 때문에 아이가 바라지도 않는 새로운 것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네.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이는 누구나 수학적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학적 개념만 조금만 심어주면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건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 꼭 잊지 마시고요. 당장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수학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